자,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이재명 당대표가 예. 출두하더라고요. 예. 10시 반에.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뭐 무슨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뭐 검찰 이런 얘기보다 네. 저는 자꾸 민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자꾸 쪼개놓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나머지는 다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쪼개요. 자꾸 민주당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네. 매번 말씀드렸지만 네. 당원 투표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된 그렇죠. 그러니까 당대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70%, 70%. 뭐 독재로 된 게 아니라 권위주의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원 투표 선거를 통해서 된 네. 당대표란 말이에요. 그럼 이 당대표는 사실 다 하고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허약한 정당이다라고 말하는 게 네. 당대표가 어떻게 됐건 검찰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많은 압수수색과 분명히 무죄 지난번에는 네. 죄가 없다고 했던 게 다시 이렇게 나오고 되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간 검찰이 다시 불러서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현장 나간다는 게 이슈야. 보니까 개혁의 딸들 당원들은 나가서 응원하겠다고 하고 뭐 의원들은 누가 가냐 그러니까 그 누가 가는지도 애매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아 예,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 식인 거죠. 그래서 아. 사실은 다 나가야죠. 아, 그게 나가는 게 뭘 중요하냐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당대표 거지. 그럼요. 당대표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본인 당의 대표 리더로 선출된 당대표가 검찰 수사를 나가는 거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게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뭐 누가 가냐 안 가냐. 의원들이 안 갈 것 같으니까 개혁의 딸들, 당원들, 지지자들이 현장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압력을 받고 이렇게 나간다는 저는 이런 그림이 도대체 무슨 당인가? 당연한 건데. 그게 이런 식이었으니까 아주 제가 독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이었으니까 죄송합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비극 같은 경우에도 당이 충분하게 예를 들면 그것을 옹호하고 방어하고 지켜주지 못했던 것들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럼 남은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러나. 그럼 결국은 뭐 다음 선거에서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다는 거 이거 말고는 아무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정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 일련의 현상들이 제가 네. 제가 어디 산 속에 있다 나온 사람이 아닌데 네, 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왜 이렇지? 왜 이럴 거면 뭐하러 당대표를 뽑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예. 당의 리더. 아니, 예를 들면, 아버지가 예를 들면, 네. 가신다 그러면 재판에 불려나가고 검찰에 불려나가신다 그러면 가족들이 나가보는 게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뭐 의원이 몇 명이 가네, 안 가네, 뭐 이런 얘기들이 왜 이게 이슈화가 되지?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약간 보수 언론이 얘기하는 그 분할 통치죠. 예, 과거의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다수였던 거가 그대로 작동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뭐 선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의식하는 이유는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둘림은 내년에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공천만 받으면. 그렇죠. 예? 예. 이재명이 있으면 공천 못 받을 수가 있다. 예. 그것도 좀 거리를 좀 두자. 아, 거리를 두자. 예, 뭐 예를 들면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지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3인칭 관찰자 시점인 거예요. 모든 일이 이게 내일 우리 일. 우리 당원, 우리 당대표 이런 관점이 아니라 좀 봐. 응. 또 검찰 아는 사람 있으면 간 거다 맞나? 저녁 식사 어떻게 해? 그러면 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일반적인 그냥 우리 이렇게 국민들 그냥 정서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예를 들면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 참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국회 얘기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저 이 국회 전시회 철거한 거. 예. 그러니까 저는 저건 뭔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해. 왜 기억나시죠? 그 왜 윤석열 차인가요? 예, 윤석열 그 차. 고등학생인가가 왜 그 풍자 이렇게 만화 그린 것 때문에 이제 막 그것 때문에 이제 문화관광부가 막 조사를 들어가고 하는 그 코미디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어떻게 됐건
뭐 야당이 됐든 야 이게 풍자인데 네. 이런 거 가지고 저게 뭐라고 해. 근데 어떻게 됐건 아 물론 국회의장 뭐 아까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결국은 다 민주당 출신들이시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이분들이 국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예술가들의 예. 예술 작품 풍자를 예. 또 억압했어요. 그것도 민주당 국회의원 11명이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민주자가 붙어 있는 자 당이잖아요. 역사상 권위주의 독재에 저항했던 정당이고 맞습니다. 구성원들 대부분이 뭐 국회의장님이야 네. 관료 출신이었지만 네. 나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과거의 민주화운동 그렇죠. 민주화운동 뭐 뭡니까? 그런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세상 그렇죠. 아니었어요? 예. 땡전 뉴스가 싫었던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런 세상 안 된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이러니까 다른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예술을 예술로 못 본다고 하는 것도 저는 너무 안타깝고요. 예. 예, 그러니까 도대체 뭘 신경 쓰는 거지? 저 국회의장이 오케이 안 했으면 저 못할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예. 사무실에서 일단 오케이 했잖아요. 예. 저건 말이 안 돼. 어디서 예. 뭐 전화 받은 거 아니야? 예. 아니, 뭐 너무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인가 뭐 이런 예. 잘 가시고 예. 뭐 야당 당대표는 이메일 띡 네. 예, 이거였는데 뭐 이게 전에 보니까 이 협치가 그냥 그렇게만 잘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예, 저는 이거 국회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예? 아니 그 그러니까 다시 민주당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되고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뽑은 국회의장이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란 당이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지지자들 당원들이 보기에는 예. 근데 민주당은 무슨 당인가 이런 말씀을 안 하실 수 없을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은 그냥 이재명 당대표 혼자만 싸워. 너 혼자 싸워. 응? 싸우다 들어가. 응? 그다음에 이낙연이나 누구 오면 다시 해서 말이야. 우리 공천 예. 받아서. 어? 예. 또 뭐 윤석열 분명히 헛발질 할 테니까 우리 국회의원 되면 돼. 뭐 이거 하니까 아주 간단한 논법이야. 그렇죠. 뭐 아이 그런 사람들이 많겠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뭐 소수겠지만 예, 개혁 이런 말도 저는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가져가야 돼. 이런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더 이상 그걸 그런 용어를 쓰거나 가질 수 없다. 그냥 오로지 뭐 남은 게 기득 그렇게 되면 그게 기득권만 기득권자지. 남는 거죠. 예. 그럼요. 하여튼 아휴 차기 총선에 대해서 공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예. 자, 교육 나날이 외치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아니 뭐 네. 보니까 네. 키워드는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아, 그래요? 막, 예, 대통령 발언도 있고, 네네네. 교육부 보고도 있고 막 이게 섞여 네. 있는데 크게 보면 뭐 지방 분권 하겠다, 대학 규제 완화하겠다, 디지털 전환 하겠다, 수월성 교육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교육의 시장화다. 교육의 시장화. 예, 저희가 전에 얘기했던 공기업, 제가 민영화라는 표현 별로 싫어한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네. 하여간 사유화인데 뭐 그런 것들보다 몇만 배 더 큰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째로 시장한테 넘기겠다. 그 이명박이 좋아하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MB, MB 정책의 2.0 버전 아니냐. 보니까 더 발전한 것도 있더라고요. 아... 예. 근데 이게 가장 핵심이 그렇게 떠들어대는 게 예, 예. 뭐 지방 자치단체하고 결합해서 예. 뭐 지방 분권과 함께해서 예. 그 지방 교육을 살리겠다 예, 이러는데 예. 이게 현실로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참... 지금은 이제 고등교육 대학 네. 이상의 교육은 이제 교육부가 여전히 쥐고 있고 그렇죠. 예. 만약에 교육 분권이 되다 보니까 초중고 교육까지는 이제 교육감이 네. 가져가 있는 이런 네. 상황인데 네. 이거를 갑자기 또 교육감이 아니라 자치단체장한테 넘기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초중고는 교육감이 그다음에 이제 대학은 말 그대로 단체장이 뭐 시장 뭐 예를 들면 도지사 이런 분들이 이제 컨트롤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선거제도 지금은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 단체장 뽑는 선거하고 교육감 뽑는 선거 분리가 돼 있잖아요. 있죠. 이걸 예, 뭐 러닝메이트제로 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예, 있는데 제가 느끼는 일단 느낌은 그 이런 겁니다. 그 중앙 정부가요 먼저 나서서 권한을 넘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분권은 대부분 보면. 중앙정부가 이제 못 하겠는 거야.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하나 뭐냐면 우리 저 쓰레기 문제, 폐기물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진짜 분권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앙정부가 맡기에 골 아프고 잘 안 되고 얘들이 와서 예, 이런 거는 분권을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 네. 이게 특히 먼저 하겠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지역이 균등하지가 않아요. 그럼요.
예, 이거를 이제 지자체한테 넘기겠다라고 하면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불평등 불균형의 문제가 그대로 가는 거죠. 더 심화될 가능성이 심화되는 있어요. 거예요. 예, 일단 이게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제 예로는 뭐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자금률이라는 것이 그렇죠. 자정률이라는 50%가 예,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거기는 지방대학을 어떻게 육성시킬까요? 예. 지방대학 돈을 줘야 된다고. 그럼요. 어? 더군다나 돈 문제도 있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능력의 문제도 좀 있잖아요. 아. 저희 왜 기억나시죠? 레고. 네. 아, 레고 사태. 예, 강원도 레고랜드. 아, 그 김진태 아저씨. 예.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안 해본 일이에요. 대학을.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학을 지자체가 지원한다?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갈 가능성이 간섭만 커요. 하겠지. 예.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지방대학이든 어디든 이 총장님들이나 이 교수님들은 이 단체장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향도 강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들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고 지원하고 한다라는 건 능력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또 간섭만 하겠지. 또 누구 꼽는 거지. 예. 총장 누구 꼽고 교수 꼽고. 예. 실제 문화적으로도 그게 어려울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는 잘못 들어가면 어떤 예. 반응이 될 수 있냐면 오히려 이제 대학이 지자체를 흡수하는 방식. 그러니까 여기서 흡수라는 거는 뭐 무슨 뭐 단 뭐 갑자기 뭐 어느 뭐 시군구가 뭐 이렇게 대학에 통합된다 이런 건 아닌데 오히려 이거의 주도권을 대학이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러면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네. 그나마 지역에 좀 남아 있는 대학에 속해 있지도 않은 이런 그런 형태의 교육의 어떤 에너지들이 좀 있거든요. 아. 자원들이. 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대학으로 흡수될 수도 있다. 지금도 사실은 네. 대학들이 네.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실은 불편하시겠지만 빨대를 많이 꽂고 있는 게 많아요. 뭐 복지관, 무슨 교육, 뭐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들 그 필요한 기관들 있잖아요. 네네. 이것들 대학이 받아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 되게 많이 있는데 네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오히려 그런 경향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대학 규제도 완화시킨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완화 되게 좋아해. 예. 규제하라. 무조건 다 완화야. 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쉽지 않을 거다. 네. 교육부가 있는 한 쉽지 않을 거다. 그렇지. 예. 왜냐하면 이건 뭐 유명한 얘기잖아요. 정부가 있고 관료가 존재한 규제는 사라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교육부 관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예,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네. 끊임없이 아마 교육부는 뭐 무슨 재정사, 무슨 지원사, 무슨 네. 공모사업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 예. 내 말 잘 들어야 이거 지원해준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할 겁니다. 그러면 네. 사실은 규제는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는 더 결정적인 문제는 규제 완화가 좋은 거냐, 능사냐.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데 네. 이거 규제 완화하면 할 일은 대학이 지금까지 대학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명확합니다. 돈 안 되는 과 없애고. 그렇지. 대표적으로 인문사회. 그렇죠. 인문사회. 우리 요즘 문송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꽤 회자되고 있는데 인문사회대 문과 폐지. 뭐 등록금 인상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학이 죄송합니다만 물론 아직도 많은 교수님들과 또 좋은 대학들이 있죠. 그럼요. 그렇지만 사실은 예. 언젠가부터 대학이 사실상 이게 영리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많이 시장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푼다는 얘기는 그걸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저는 더 제일 재밌는 건 지금 뭐 스크린 네. 골프장이 들어오고 네. 술집이 들어온대요, 이제는. 어, 대학 대학 안에 예. 그게 무슨 얘기야? 이 대학 공간에 복합화라 그래서 대학의 그 등록금 외에 영리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미쳤구나, 미쳤어. 예. 어? 스크린 골프장? 어. 이제는 이제 대학 안에서 한 잔 마시고 스크린 골프 치러 들어가고 이제 돌았어 완전. 예.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웃긴 게 대학 가보시면요 지금도 대학 공간 문제가 많아요. 지금 여기 아마 자녀분들 대학생 예, 경우도 예, 많이 있는데 예, 예. 대학생들이 막상 본인 대학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할 데가 없어요. 맞아요. 도서관도 부족하고 강의실도 사실 없어가지고 지금 막 그래가지고 뭐 학생들끼리 모여서 예를 들면 무슨 뭐 스터디 모임 같은 걸 좀 한다 뭐 이런 걸 할 때 강의실 같은 걸 잘 안 빌려줘요. 맞아요. 지금은. 그래서 전부 돈 가지고 나가서 뭐 스터디 카페를 간다든지 카페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이 공부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하는 공간도 없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네. 이렇게 되면요. 대학 바깥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 대학 바깥에 있는 술집, 대학 바깥에 있는 망하네. 카페는 어떡합니까? 다 망하네. 이미 소위 말하는 메이저 대학들 중심으로 이런 식의 복합화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 이미 이런 시설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주변 상권이 당연히 몰락하죠. 왜냐하면
나가는 거 귀찮거든요. 그렇지, 또 아래가 넓잖아. 그렇죠, 아내를 해결하는 게 좋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주변 상권이 결국은 또 몰락하는. 그러니까 정책이 하나만 알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규제화나 지방분권 이런 맥락의 흐름이 네. 자칫하면 지역을 더 공동화하고 소멸하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전환한다는데 이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우리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거 하는 게 이제 맞죠. 아주 큰 방향으로는 전 맞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대학 아니 지금 학교들이 초중고가 지금 학교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급한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디지털 전환하면 학교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디지털 전환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사교육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도 격차가 발생합니다. 그렇겠죠. 이게 뭐 패드 하나씩만 나눠준다고 해서 그 격차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돌봐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훈련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격차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심화될 수가 있다. 특히 더 우려되는 거는 에듀테크라는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아시만 이 우리 교육부 장관님께서 청문회 때 이 에듀테크 기업들로부터 뭐 후원금을 받고 예,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에듀테크 밀어준대요. 그러니까 나타난 결론이 이거 발표되니까 지금 에듀테크 주가가 막 뛰어요. 이 기업들 있잖아요. 하여튼 옆차기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야, 그 이거 보면 또 더 무서운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기술이라는 것도 결국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를 모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빅데이터, 뭐 AI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크냐면 에듀테크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이 일종의 실험실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버튼을 누르는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수집이 돼가지고 기가 막히네. 예,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에 쓰이고 이렇게 이제 쓰일 가능성이 크다. 나중에는 당장이 안 하겠죠. 나중에는 이제 패드야? 교육 사이트 교육만 돌아갈까요? 뭐 광고도 들어올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런 세상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건 정말 노골적으로 시장한테 밀어주겠다. 아니 실제 발언이 그래요. 학교가 지금 이런 쪽에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에듀테크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나. 발음도 있는 에듀테크 예.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월성 교육은 다시 또 이건 뭐 써먹던 건데 또 해. 예, 네. 대표적인 건데 이제 우수한 인재 우리 흔히 말하는 게 뭐 인재 한 명이 뭐 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제 이런 논리 속에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엘리트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예, 이게 이제 MB 때 이제 자사고 특목고로 갔는데 근데 이거를 더 확장시키는 게 교육 자유 특구랍니다. 그 뭐야? 진짜 자유를 좋아하긴 해요. 아. 근데 그래도 옛날에는 MB 때는 뭐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런 식으로 그래도 학교 유형이라도 정해놨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딱 지역을 정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롭게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해준대요. 와 거기 땅값 무진장 뛰겠다. 부동산. 지금 벌써 찾아보니까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이 단체장들 있는 지역 중심으로 예. 손들기 시작했어요. 저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와. 그러다 이상하겠네. 예. 네. 어? 그렇죠. 근데 이제 하여간 아시겠지만 교육 자유 특구에 만들어진 학교들은 아주 좋게 말하면 그 유명한 명문 뭐 학교고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귀족 학교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 야, 이 사람 또 하나는 진짜. 이사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당장은 이사를 간다고 치자고요. 거기에 삽니까? 그것만 있다 나온 거. 또 와요. 와, 요지. 이러면 사실은 이거는 지역 활성화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역은 거기 남아서 그렇지.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살면서 내가 이 지역을 지키는 그렇지. 그게 지역을 살리는 거지 슬쩍 왔다가 슬쩍 떠나는 이건 사실 지역 활성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야, 이 정보 빼내려고 학부모들 난리 났겠네 또. 그렇죠. 또 어디 생기냐 뭐 이제 이런 게 생기죠. 근데 저는 하여간 수월성 교육 자체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네. 그런 세상이 좋은 겁니까?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 그럼 나 사실은 표면적으로 이렇게만 말하면 되게 좋게 들리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요 그 한 명의 천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지배 엘리트가 되는 거고 나머지 만 명은 그냥 좀 죄송합니다. 이 방송이 전에 딱가리 쉽게 말하면 따라가는 먹여 살리거든 심지어 이런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요? 그래서 예상보다 IT나 벤처나 이런 회사들을 놓고 보면 비민주적인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예. 지금 뭐 그 머스크? 네. 예.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네.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엄청 투자 많이 했는데 그럼 뭐냐면 이게 비민주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사실을 정치학적 용어로 바꿔버리면. 이게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 네. 저희가 지금 뭐 먹을 게 없어 문제입니까? 나누는 게 문제지.
하여간 답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진두지휘하죠? 앞에 나서서? 뭐, 발언이 뭐, 교육부는 경제부처다. 국가가 관장한다고 해서 국가의 독점 사업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로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지금 뭐, 교육의 시장화를 대통령이 발언으로 팍팍 밀어주고 있는 거죠. 네. 또 그런 교육부 장관을 또 임명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저의 걱정은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게 이렇게 자유, 자유로운 선택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육 자유 특구가 생겼어. 거기 이사는 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 돈과 정보가 있어야지만 또 가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이라는 게 이미 돈 때문에 너무 많이 왜곡됐다라고 하는 거 다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분노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더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개천에서 용 난다. 끝났다는 거 다 아시죠? 개천 말랐다. 저는요, 뭐 용도 안 나요 이러면. 왜냐하면 이미 경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자유를 얘기하는 분들이 경쟁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경쟁은 사실상 사라지는 거예요. 왜?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서비스들을, 좋은 서비스들을 쇼핑하고 그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이런 식으로. 대중은 뭐야? 그렇죠. 교육이 격차가 생기면 그게 결국은 일자리 격차로 가는 거고 소득 격차고 그 소득이 결국 자산 격차로 가고 또 이미 부의 대물림까지 결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가끔 이제 그런 용어 나오죠. 세습 사회, 신분제 사회, 계급 사회가 되는. 예, 학벌 사회가 사실 계급 사회. 그렇죠. 사회예요. 예, 아니 더 저는 계급보다 더 무서운 거죠. 세습 사회. 세습. 예, 혈연으로 인해서 그냥 과거에 우리가 조선 시대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사대부하들. 그렇죠. 거죠. 그 피로, 피의 관계에 의해서 그냥 그 재산도, 그 교육도. 그 위치도 이미 이런 현상이 만연해 있어서 청년들이 분노하는 거잖아요. 분노하는데. 아니 경쟁하려면 능력 좋으면 된다며. 근데 사실 세상 나와보니까 쟤 누구 아버지 아들이라고 되고 이런 거를 계속 목도하니까 지금 분노하고 여기서 아이 낳기 싫고 떠나는 거고 심지어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거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교육개혁의 방향을 사실은 이거는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라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뭐냐면 10대들의 죽음의 이유 1등이 자살입니다. 20대 자살률 1위, 2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OECD 국가에 거의 우리가 거의 뭐 1등 아니면 하여간 탑 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개혁의 방향이 좋다는 이거예요. 오케이 이게 서비스라고 치자고요. 이 시장이라고 치자고요. 누가 제일 수요자입니까? 학생들 아니에요? 결국은 아이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의 발언을 보면 국가가 주는 것도 싫고 시장이 주는 것도 싫다는 거야. 현재 교육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이걸 국가가 아니고 시장이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저희요 수학과 세계 탑이에요. 근데 너무 모순인 게 저희가 사실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데 학습 시간은 제가 월등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간 빈곤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자유 시간이 없고 쉬는 시간이 없고 노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요. 그래서 전 세계 탑이에요. 수학과학은 디지털 전환 안 해도. 근데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몰아치는 방식의 이런 교육은 잔인한. 그럼요. 잔인한 사람들이다 진짜. 더군다나 코로나19잖아요. 저희 지금 코로나19 아직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필요한 교육개혁은 사실 저희가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맞아요. 그치. 근데 지금 필요한 교육은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걱정이 뭐냐면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치. 친구도 못 만나고. 그렇지. 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필요한 교육개혁은 어떻게 친구를 만들어줄 거냐. 그렇지. 사회성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아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육시켜서 지금까지 청년 우리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자꾸 괴물들만 양성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들이 10억 주면 나 감옥 10년 갔다 올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제 꿈은 건물주입니다라는 이런 얘기 하는 세상인데 교육개혁의 방향이 이런 방향, 그걸 오히려 더 촉진하고 저는 너무 심각하다고 봐요. 대한민국 미래를 말아먹을 얘기야. 진짜. 그럼요. 코로나19 때문에 20대 특히 여성 자살률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사실상 그 박근혜보다 MB 때 그 MB가 지금 뭐 나와갖고 또 활개치고 다니는 모양인데
MB 때 우리 사회가 완전히 퇴보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MB가 맞습니다. 실제로 그때 수호성 예. 교육했지, 뭐 예. 낙수효과 얘기했지, 재벌 완전히 몰아줬지. 예. 어? 그리고 종편인가 뭐식계인가 만들어갖고 말이야. 예. 언론 환경 완전 개판으로 만들어버렸지. 그런 사람이 또 나왔잖아, 이번에. 그때 또. 아주 노골적으로 한 건, 아유, 4대강. 4대강, 진짜. 네. 지금 사실 별로 관심 없어 안 보시지만, 가끔마다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낙동강 이런데, 겨울이니까 요즘 뉴스 좀 덜 나오겠죠. 진짜? 그런 인간을 또 풀어줬잖아, 이번에. 네. 누가 풀어줬어, 도대체? 아, 그러니까. 아, 이번에도 뭐 또 한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또. 뭐라 그랬어요? 또 나와서 모셔 김기현 저기 후보, 윤심. 도와주라고? 네, 거기에 또 이제 축사를 보내서 아~ 이런 사람이 다시 없다. 이렇게 고마워 윤석열 그냥. 예, 어? 이런 거를 또 축사를 보내셨다고. 윤석열 정권에서 이게 제도화되면 우리 미래는 진짜 망해 난 진짜 교육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들어버리는 말이야. 자사고 특목고를 어? 해놓은 덕분에 예. 얼마나 많은 지금 사회적 갈등이 유발됐습니까? 그 자사고 특목고 나온 친구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다 의대가 있는 거예요. 세상 좋아졌습니다. 의사 정원 늘리자 그러면 지금 의사가 없어서 지금 지방으로 가면 난리잖아요. 네. 의사 정원 늘리자 그러면 다 반대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 좋아진 세상에 그렇게 공부 시켰는데 남은 결과 우리 사회에서 뭐가 좋아졌어요? 이거 진짜 막아야 될 텐데 어?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민주당? 그럼요. 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더군다나 한번 이게 들어오면 아니면 제도라는 거는 쭉 경로전적으로 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완전 황폐화시키고 예. 대한민국 미래는 망치는 이거 완전히요. 맞습니다. 이주호. 아, 전형적인 인물 아니? 예. 아유, 그 발언이 정말 너무 다 노골적이어서. 그 에듀테크하고 뭐가 있어? 청문회 때 뭐 나왔던 예. 뭐 있네, 그럼. 어? 예. 그래서 에듀테크 무슨 지능화 뭐 지능 정책인가 발표한다는데 야, 예. 하여간 재밌습니다. 아, 이게 재미가 심각합니다, 정말. 이런 정권을 우리가 뽑아 놨으니까 이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오고. 그렇죠. 우리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이건 애들한테 가는 문제고 대한민국 미래한테 가는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사교육시장이 더 열린 거예요. 에듀테크라는. 어떻게 보면. 아, 잘 먹고 잘 살겠네. 또 뭐 거의 비로부터 먹는 놈들 무진장 많이 생길 거 아니야. 정치인들, 관료들 뭐 해갖고 말이야. 일반 국민들은 그만큼 또 사교육비 부담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는 가슴이 아픈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자, 선거제도 얘기 좀 하죠. 이것도 뭐. 예. 이거 참. 뭐. 아,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대표성, 비례성, 예. 그게 등가성이 뭔지. 예, 예, 예. 우리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잖아요. 예,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예. 있도록. 일단은 이제 선거제 기본 원리로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표의 등가성입니다. 등가성. 등가성이란 뭐냐? 말 그대로 한 표가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만 명 있는데 국회의원 한 명 뽑는 데가 있고 10만 명 있는데 국회의원 한 명 뽑는 데가 있으면 등가성이 깨진 거죠. 깨진 거죠. 아.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그대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매번 논란이 되죠. 뭐 2대 1이냐, 3대 1이냐, 4대 1이냐. 어떻게 됐건 인구 편차의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간 등가성은 이런 개념입니다. 네. 비례성은 결국은 그 정당이 얻은 득표가 네. 그 정당의 의석으로 그대로 얼마나 가냐. 그렇지. 그대로 가야지. 예. 우리가 지금 이게 잘 안 되죠. 어. 내가 30% 얻은 정당이 그럼요. 의석도 그럼 30% 가져가야 되는데 막 200석, 300석 예, 그렇죠. 예. 이런 일이 저희가 20% 너무 얻은 정당이 10석 가져가. 예. 그럼 뭐야? 비일비재했죠, 사실은. 비례성이다. 예. 이게 이제 주로 진보 정당들이 여기서 많이 피해를 봤고요. 그다음 세 번째 대표성. 예. 윤석열 이렇게 좋아하는 예. 대표성이라는 거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인구 대표성이라고 해서 결국은 인구를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해 준 그 인구를 얼마나 대표하냐라고 하는 네.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지역 대표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역 근데 이제 우리는 인구 대표성은 잘 얘기 안 해요. 예. 그리고 지역 대표성을 많이 얘기하고 국민들도 사실 지역구 이런 지역구에 대한 이걸 뭐 아 우리 지역 우리 지역 후보 우리 지역 사람 아. 그러니까 왜 선거 때만 되면 뭐 다 나오잖아요. 제가 이 여기의 며느리입니다. 뭐 여기의 손자입니다. 뭐 다 나오는 게 이제 이 지역 대표성에 대한 예, 얘기들을 예, 많이 하죠. 어. 그래서 등가성 비례성, 대표성 이 세 가지인데 핵심은 보시면 알겠지만 세 가지를 다 높이는 게 올바른 선거제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예. 거고 선거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 의사들이 관철되다 예. 하고 수용되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이제 한국적 맥락에서 근데 저는 약간 고민인 건 표의 등가성을 너무 이렇게 많이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이 농촌 지역들이 다 이제 소멸되고 있고 네. 지금 약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등가성 논리로만 적용하면 이 지역들이 더 위축되고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올바르냐. 그러니까 선거제만 놓고 보면 당연히 그렇게 따지는 오케이. 게 맞죠.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 사회 전체 맥락으로 보면 중요한 비례성과 대표성이 그렇죠. 그래서 알아요. 저희는 이제 비례성하고 대표성이 중요하다고 네. 보는데 네. 비례성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결국은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앉는 게 비례성을 높이는 그럼요. 방법이에요. 유럽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선거구 중대선거구제는
각각의 문제점, 장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중대 선거구제 하면은 선거가 민주주의가 되고 대표성이 확보되는 겁니까? 제가 그 질문부터 드릴게요. 절대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치 중대 선거구제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거죠. 이미 저희 지방선거에서는 일부 이 중대 선거구제 적용하고 있는데 네. 이 중대 선거구제 이렇게 적용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결국은 양당이 양당 독식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양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제 제대로 하려면 뭐 한 4인 선거구, 5인 선거구 정도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결국은 이제 제도라는 걸 운용을 어떻게 했냐. 네. 왜냐하면 네. 2인 뽑아도 중대선거구고 그렇지. 5인을 뽑아도 중대선거구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운용을 거대 양당이 2인 선거구제 또는 3인 선거구제 이런 걸로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이라든가 예. 또 되고 싶은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들 너무 좋은 거지. 이야 내가 나 어떻게 됐구나. 그렇죠. 천만의 말씀. 예.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 일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네. 일본이 과거에 이렇게 해서 자민당이 50년 지배했던 거예요. 이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뭐 소선거구제에 반대로서 중대선거구제가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예. 대로 인구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그런 표의 등가성에 입각해 선거구 획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아주 유연하게. 예.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중대 선거구제 하면은 대표성이 확보된 천만의 여성 새빨 거짓말이야 그렇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핵심은 하여간 비례제를 끌고 오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라는 그렇죠. 예예. 예. 그래서 전체 정당 득표에 따라서 의석을 가져가게 하는 그렇지. 이런 연동형.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희가 이제 혼합제라는 말 쓰잖아요. 오케이 국민들께서 지역구에 대한 또 이런 의식도 강하기도 하고 지역 대표성 문제도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선거제 지역 선거는 뭐 소선거구 중대 선거구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게 섞자. 예. 그런데 핵심은 이 반드시 이 비례대표제를 넣어서 연동형 혼합제를 좀 넣어야 글쎄요, 된다. 독일 같은 거 혼합제고. 예 맞습니다. 유럽에도 100% 비례로 국회의원 뽑는 나라들도 꽤 돼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예. 근데 이제 저희 전통이 있다 보니까. 그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약간 절충적으로 가야 되는데 핵심은 하여간 비례제를 늘리는 거. 이걸 잘 섞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예. 준 연동형 비례제라도 했으면은 예. 제대로 했으면은 지금 이꼬라지가 안 나지. 그렇죠. 그 위성정당 만들고 말이야. 연동형 비례제 안 해주려고 말이야. 예, 그냥 예. 자기네들 특권을 유지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늘려달라고 하니까 어느 국민이 바보야. 야 니를 너나 제대로 해. 도대체 맞습니다. 뭘 국회의원 늘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지점이 있고 또 국회의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은 저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그럼요, 말씀드린 다르죠. 것처럼 이 연동형 하다 보면 국회의원 숫자가 좀 조절돼야 돼요. 아니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예. 많아지면 좋은 거예요. 예. 많아지면 좋아하는 그리고, 좋은데 그들이 특권화되고 그렇죠. 기득권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장치를 예. 세비 반으로 깎아야 되고 맞습니다. 말이죠. 보좌관도 쭉 줄여야 되고 특권과 자원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러면 소환해야 되고 예. 아니 그리고 예산을 만약에 이번에는 연동형 해보니까 300명이 원래 300명인데 우리가 한 350명이 됐다. 그럼 300명 목표 나간 것만 350명 나누면 돼요. 그렇지. 간단해. 그래서 예, 보좌관 뭐 예를 들면 10명씩이다 그러면 나눔 저 몇 명인지 저 숫자 약하긴 한데 뭐 7명씩 나눠진다. 7명씩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무조건 늘어나는 게 싫다.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늘어나야 특권이 줄어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소수가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대단한 자리 막 예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고 지네들끼리 예, 그냥 예,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도 좀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과 자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나누면 된다. 그렇지. 요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좌관들도 공동 보좌관 이제 미국 같이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되죠. 선진적인 제도들이 많아요. 예예. 예. 벤치마킹. 아니, 그리고 보좌관만이 둬야 맨날 터지잖아요. 잔디깎기 시키고 예를 들면 아들내미 딸내미 뭐 과제 대신 했다는 동 이런 얘기가 솔직히 네. 공공연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례성이 확보 안 되는 건 누구 예. 때문인가요? 지금 기득권 갖고 있는 이분들이 유지하려고 하죠.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예. 국민들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워서 유지하려고 하죠. 그 언론에서 사주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표성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표성은 지역 대표성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사실은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아시겠지만 지역주의가 자꾸 강화돼요. 그리고 이게 지역으로 내려가다 보면 또 어떤 지점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농촌 지역은 네. 한 지역 가지고 인구가 안 나오니까 몇 개 지역을 이제 합치는 경우들이 막 생기잖아요. 뭐 무진장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합쳐놓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또 소지역주의가 작동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어디 출신들 네. 이런 게 너무 강해져서 사실은 문제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아, 이게 지방 소멸 시대예요. 그런데 이게 지역 대표성 자꾸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의미가 좀 약화되고 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구 대표성. 그 중에서 특히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청년과 여성. 청년과 여성. 이 비례로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구 대표성. 예. 이분들이 사실상 현재 좀 과소대표돼 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네. 지방선거에 할당제가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국회에서는 여전히 소수지만 네. 지방의회에서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을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국회가 고령화되고 있어요. 지방의회도 고령화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그래도 젊은 의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정치가 젊은 인원들한테 기회를 안 주고 기존에 진입했던 분들이 막 3선, 네. 4선, 5선씩 하는 지방으로 가면 뭐 6선, 7선, 8선도 많아요. 이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한번 청년들을 확 좀 끌어안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아마 전에 몇 번씩 얘기했지만 지금 이 국회 구성을 보면 직업 정치인 아니면 법조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변호사 출신들, 네. 검사 출신, 정치가 좋아졌습니까? 판사 출신. 판검사들 많이 들어와서 나온 결론이 정치의 사법화 오로지 정치라는 거는 대화와 타협과 그렇지, 설득, 예를 들면 양보. 예, 뭐 성남 FC 같은 거 이게 왜 문제입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근데 이런 것들도 사법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오로지 다 문제로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좀 깨고 오히려 좀 젊은 청년들 물론 이제 뭐 지난번 대선이나 이런 투표 때문에 청년들한테 분노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네. 사실은 기회를 안 준 거잖아요, 너무. 기회를 좀 줘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뭐 장강의 왜 뭐 앞물은 뒷물을 막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라도 청년들에게 자꾸 기회를 줄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걸 안 주잖아요. 그럼 일본에서는 이걸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라는 표현도 쓰는데 자꾸 뭐냐면 보수화 아니 극우화 되고요. 막 전쟁하자 그러고요. 막 예를 들면 이게 왜곡이 발생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아 정말 걱정입니다. 예. 아유 그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 돼 앞으로 정말 걱정입니다. 정말 아유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 예. 이재인 박사님 말씀 예. 잘 들었고요. 아주 예. 수준하고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예.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